미움받는 것과 목숨을 잃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미움을 받는 게 두렵다 하더라도 죽는 걸 선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두려워 미움받는 것 대신 죽음을 선택한 왕이 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미움을 받는 것이 견디기 어려워 죽음을 선택했던 조선의 비운의 왕 인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의 아들로 세자였을 때부터 성군의 자질을 갖고 태어나 요순이들 소년 임금이라는 찬탄을 주위에서 받았습니다. 명나라 사신조차도 인종을 두고 아성잡기에서 조선의 임금은 성인이지만 너무도 조그만 나라다. 조선인들은 실로 복이 없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사신의 말처럼 조선인들은 안타깝게도 인종의 치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이 지나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종의 죽음은 묘한 데가 있습니다. 인종의 죽음을 끝도 없이 사주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종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중종의 계비이자 인종의 계모인 문정왕후였습니다. 사실 인종은 어쩌면 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인종의 죽음은 인종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인종은 문정왕후가 자신을 죽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문정왕후가 준 다과를 먹으면 목숨이 위험하리라는 걸 알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인종에겐 마음의 감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종은 끝내 그 마음의 감옥을 나오지 못하고 문정왕후가 잠가버린 그 감옥 안에서 죽음을 맞은 것이었죠. 문정왕후가 인종을 죽이려는 시도는 인종이 어린 세자였던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종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인종을 낳은 장경왕후가 산후증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종은 문정왕후를 계비로 책봉하게 되죠. 문정왕후는 책봉되고 무려 20년간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30대 후반이 되어 아들 경원대군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된 문정왕후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아들을 왕에 세우려는 집착을 갖기 시작합니다. 문정왕후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세자의 나이 이미 20이었지만 문정왕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강포에 쌓인 갓난아기 경원대군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죠. 문정왕후의 최종 목표는 권력을 자신이 갖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이 문정왕후를 계비로 들인 것은 인종이 태어난 지 겨우 두 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인종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문정왕후를 어머니라 따르며 자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종은 외롭게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종은 지극한 효자였지만 고작 13살의 생일에 인종을 저주하기 위해 경빈 박씨가 사지와 꼬리가 잘리고 입과 귀, 눈을 불로 지진 쥐 한 마리를 세자의 궁 정원 은행나무에 걸어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자가 머무는 동궁에 의문의 화재가 일어납니다. 인종이 궁 안에서 그대로 타죽을 뻔한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그 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인종은 물론 인종의 아버지인 중종조차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정왕후였습니다. 인종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동궁에 불을 낸 사람이 문정왕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려 하였습니다. 그는 불에 타 죽기를 원하였으나 중종이 밖에서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그제야 불길 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중종은 세자를 사랑했지만 문정왕후도 버릴 수 없었기에 동궁에 불을 낸 문정왕후를 추궁하지 않고 궁녀 하나를 희생시키며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종마저 죽어버리고 나자 인종은 문정왕후의 미움을 더 노골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은 문정왕후가 자신을 박해하고 노골적으로 괴롭혀도 문정왕후를 깍듯이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저주의 불공을 들인 문정왕후의 오라비 윤원영을 공조 참판에 임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문정왕후는 문안을 온 인종에게 홀로 된 척과 약한 아들을 어찌 보존하겠소? 라며 쏘아붙이기에 이릅니다. 이 말을 듣고 인종은 죄책감을 느끼며 아침부터 햇빛이 쬐이는 땅바닥에 오랫동안 엎드리며 문정왕후의 마음을 달래주려 하였습니다. 문정왕후는 틈만 나면 인종을 괴롭혔고 인종의 건강을 악화시킬 방술들을 저질렀고 인종의 건강은 그로 인해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종은 문정왕후를 높이 모셔 그가 죽기 4일 전에는 벼락이 경이로 기둥을 치자 문정왕후가 놀랐을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는 인종의 효심에 감동하기는커녕 그런 인종의 마음을 이용해서 계속 몸이 아픈 인종의 건강을 해칠 음식을 먹이고 급기야 독이 든 떡을 먹이기까지 하였다고 야사는 전합니다. 어느 날 인종은 난생 처음 문정왕후가 따뜻하게 자신을 대하자 감격하게 됩니다. 항상 언제 우리 모자를 죽일 거요? 하며 인종을 괴롭히던 문정왕후가 웬일인지 인종을 환한 미소로 반가이 맞아주더니 다과를 내놓았습니다. 인종은 난생 처음으로 문정왕후가 잘해주는 것에 감격하지만 문정왕후는 의미심장한 떡을 인종에게 먹으라고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인종의 나이 서른이 넘었을 때로 인종은 항상 쌀쌀맞던 문정왕후가 의미심장한 다과를 내밀었을 때 문정왕후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자신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구는 속내를 눈치채었을 것입니다. 독이 든 다과를 자신은 먹지 않고 인종에게만 먹이는 문정왕후의 속내를 한 나라의 왕인 인종이 몰랐을 리가 없었죠. 난생 처음 계모의 친절을 받은 인종은 독이 든 다과를 보고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인종은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계모의 뜻에 따라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인종은 문정왕후의 미움을 이기는 대신 문정왕후가 원하는 대로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인종처럼 어린 시절 애착 형성이 잘못되었거나 중요한 시기에 인간관계의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은 미움받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나면 잘나는 대로, 못나면 못나는 대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도 잘나서 좋아한다기보다 자신의 존재에 위안이 되어서 좋아하는 것이기에 모든 못난 사람이 미움을 받지도 모든 잘난 사람이 사랑만을 받지도 않습니다.
인종 역시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이 많았고 인종이 죽자 그의 친구들 그리고 살인들은 인종의 죽음을 매우 애석하게 여기며 슬피 울었습니다. 인종에게도 인종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인종은 안타깝게도 자신을 좋아하는 이들에게서 위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삶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이들에게 삶의 허락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득에 반응하기보다 스스로 손해에 반응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스스로 겪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 숨쉬는 데에 미워하는 사람들의 허락이 필요하기라도 한 것처럼 연연히 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원초적 수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자신은 문제가 있고 자신은 미움받아 마땅하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평범한 평가자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에 관한 대단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야말로 안목이 높은 평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은 음식이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미식가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 자신을 들복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당신은 음식이 아닌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안목이 있어서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람 역시 뒤틀린 욕망이 있고 뒤틀린 내면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신이 잘못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미움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그 미움이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미움받아 마땅하다고 자신을 괴롭히지만 이 세상에 마땅한 미움은 없습니다. 미움의 눈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미움이 신경이 쓰일 때는 스스로 보호막을 치고 가장 즐거운 생각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에 연연하게 되고 남들의 이목에 주목하게 됩니다. 마치 라디오를 듣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요. 하지만 라디오를 들으려는 사람이 제대로 된 목소리가 아닌 지지직거리는 시끄러운 잡음을 듣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지는 않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려다가 지지직거리고 듣기 싫은 잡음이 들리면 그 주파수는 피하게 되는 게 진짜 라디오를 들으려는 사람의 태도이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쓸데없는 잡음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세요. 제대로 된 목소리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당신은 진짜 사람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잡음의 주파수를 맞춘다 한들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소음으로 지쳐나갈 뿐이죠. 인간이 이토록 미움받는 것에 상처받는 데는 인간의 마음에 1차적으로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보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애착 형성이 잘못되고 자존감이 심각하게 낮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에게서 상처를 받았거나 좋아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던 마음을 부정할 수 없어서 그 이후에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상처받았던 인간관계를 되풀이하듯이요.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차를 탔을 때 좋은 풍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기 싫은 풍경도 보듯이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당신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볼품없는 풍경일 뿐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절대 당신이란 사람이 당신이란 인생이 탄 기차의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미움과 당신의 삶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당연히 당신의 삶을 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데 누군가의 인정과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뒤틀린 욕망에 의해 희생되기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받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일이 사랑받을 가능성이 매우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